방송 미션을 영상합니다. 레코딩 타임. 네, 오늘도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유니버셜 오디오로 녹음해보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이게 딱 위에 세 개만 얹어놓고 녹음을 해도 너무너무 좋은 퀄리티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이 시간이 되면은 위에 UHD 세 개 딱 깔아놓으면 기대가 돼요 벌써. 네. 뭐 사실 라이온을 지금 UHD를 사랑하시는 분도 많이 기다린 게 왜냐하면 그 드림 65가 나왔을 때 팬더가 나왔고요. 네. 그 팬더 복각이었죠. 그리고 이제 루비가 나왔을 때 이제 복스 그리고 우드로우죠. 팬더 이제 그 트위드 이제 빈티지 모델인데 왜 마샬을 안 해주나? 마샬을 안 해주나? 사람들이 분명히 뒤에 나중에 나올 것이다. 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꽤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출시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빈티지한 그 마샬 모델을 복각한 모델이 나왔어요.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좀 어느 정도로 약간 나는 조금 더 모던한 마샬을 기대했던 분들이 약간 실망감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안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UAD가 하는 행보들은 그런 것 같아요. 어차피 야 모던한 소리 다른 회사 새고 쎘다. 우리는 완전 근본 빈티지부터 시작을 한다. 약간 이런 컨셉이 있다라는 거는 계속 사용을 하면서 저거가 팩탐이나 뭐 이런 걸 진행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고 지금 이 라이온이 지금 주변에도 나왔을 때 뭐 해외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지금 반응이 뜨겁습니다. 좋네요. 그래서 오늘은 요걸 가지고 좀 옛날 옛스러운 락을 좀 녹음해보자. 아 좋습니다.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한번 해보고 오늘은 지금 아스트라 그리고 라이온 델버브 요거 세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조합한 톤으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라이온 68, 4자 68 이 팩탐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? 팩탐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그러니까 사실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UAD가 어쨌든 간에 복각의 진심인 브랜드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복각을 잘 해냈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진심으로 복각하니까 한국 정사랑은 좀 동떨어진 게 많아요. 왜냐하면 너무 그냥 거기 그 감성 그대로.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물론 세계 시장 훨씬 크잖아요. 그러니까 해외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반가워할 모델이지만 한국에서 쓸 때는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.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그 어쨌든 우리 대중가요에서 추구하는 톤들이 사실은 좀 많이 좁잖아요. 그렇죠? 좁은 편이고 장르가 외국처럼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좀 특이하고 너무 빈티지한 감성이 들어오면 이제 유저들이 활용을 잘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저의 그냥 쓸데없는 걱정이었다. 그랬다. 뭐 모던한 톤부터 그리고 요즘 확실히 음악들도 많이 바뀌고 있고 뭐 대중가요의 역할은 대중가요에서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영역의 음악들은 또 알아서 또 뮤지션들이 공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?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런 빈티지하다 모던하다를 굳이 가를 필요가 없겠다. 그냥 유저들이 알아서 듣고 사용할 것이다. 뭐 이런 판단이 섰어요. 그래서 라이온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팔방미인이다.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또 안 그래도 출시 기념 할인 행사 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가격도 지금 50만원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자 라이온이 뭐죠? 라이온 사자? 네 여러분 지금 사자. 나 지금 순간 생각해 라이온이 뭐죠 했을 때 이 얘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건가 진짜 영어 자체로 그거였어? 네 지금 사자. 네, 네. 네, 58만 3,200원일 때 사자. 네, 라이온입니다. 네, 그리고 심지어 지금 델버브는 47만 8,000원. 정말 저렴하고요. 그리고 오늘 같이 올라온 모듈레이션 페달이죠. 이게 아스트라 모듈레이션 머신이 54만 8,000원. 그래서 세 개를 다 해도 지금 뭐 50, 60, 50, 뭐 60 뭐 이렇게 해도 뭐 대충 뭐 굉장히 뭐 저렴하게 살 수가 있네요.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델버브 같은 경우는 딜레이 리버브 둘 다 가능하고요. 아스트라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듈레이션 우리가 자주 쓰는 거 다 들어있고 지금 라이온 앰프죠 그냥. 그냥 뭐 헤드부터 캐비넷까지 다 되는. 네. 그리고 이제 뭐 드라이브와 이제 클린톤 다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이 세 개 페달로 기본 구성이 다 끝났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UAD 제품이다. 우리가 믿고 쓰는 브랜드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뭐 그걸로도 뭐 이미 사실 뭐 돈을 아꼈다면 어떻게 보면 아껴요. 그리고 맞아. 돈을 아끼는 동시에 그런 거 있잖아요.
페달 보드에 자리를 많이 줄였다.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세팅하려면 꽤 많이 써야 되는데 한 150 정도면. 네. 뭐 그리고 요즘 페달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능인데 이 가격에다 사실은 이제는 뭐 우리가 그 오늘도 기타 리뷰를 했지만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. 다 비싸져가지고. 그렇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이제 뭐 좀 할인율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이랬을 때 뭐 검증에 검증이 된 브랜드 UAD의 라이온 68 한번 구매 고려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미 저희가 팩트하면서 설명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브랜드나 앰프에 대한 이 페달에 대한 설명은 패스하고 바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과연 클래식 진공관 앰프 사운드를 또 어떻게 복각을 해냈을지 기대됩니다. 네. 자 일단 뭐 라이언 드라이브 톤 한번 들어볼게요. 아우 그래요? 정말 빈티지하다. 그죠? 근데 이제 요거를 또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 좀 모던한 톤도 있고. 네. 더 빈티지한 것도 있고.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리드 모드에서 게인을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거기다가 예스러운 옛날에 이제 이 코러스 많이 그러네요. 썼었죠. 모듈레이션까지 들어가니까 진짜 예스러우면서도 굉장히 향수를 불러일으키죠. 그죠. 좋아요. 예스러운 기타 리프 한번 쳐보겠습니다. 네.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베드로 악기사에서 베드로 악기는 잊을만 하면 나와. 장발 티처한테 배운 리프예요. 근데 네. 이게 도대체 무슨 곡인지 모르겠어. 무슨 곡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이게 어렸을 때 배운 게 어디 안 간다고. 이게 또 안 까먹고 기억이 난다. 거의 뭐 구전되는 리프구나. 네네. 장발 티처 잘 계시죠? 예전에 고등학교 때 알려주신 거 지금 또 써먹습니다. 네, 베드로 장발 티처님. 네, 가볼게요. 아이 멋지다. 뭐 어쨌든 오늘은 라이언을 많이 활용해야 되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리죠. 이렇게까지 안 쌌지만 이렇게 쌓아봐야 된다. 네. 우리는 예, 여러분들 들려드리기 위해서 예. 조금 다른 톤 백킹도 정말 예스럽게 깔 거예요. 그 옛날 락 들어보면은 이 높은 쪽에서 파워 코드 많이 쳤거든요. 아주 건조하고 좋네요. 요걸로 더블링 가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가볼게요. 예스러운 백킹이죠. 네, 예스럽지만 멋있습니다. 네, 요것도 더블링 해볼게요. 진짜 예스러운 연주. 네, 좋습니다. 저는 뭐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스타일. 아 그래요? 네. 자, 그러니까 제가 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듣는 건 좋아하죠.
이제 조금 깨끗한 톤 가보죠. 여기에 트레몰로 걸어보겠습니다. 조금 더 깊었으면 좋겠네요. 리버브. 그죠? 약간 좀 빈티지한 아르페지오 가볼게요. 네. 아우 좋습니다. 빈티지하고 네. 좋네요. 자 이번에는 좀 리버브로 공격적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앰프는 브라운으로 옮기고요. 이펙터는 플랜저로 바꾸겠습니다. 두 번째 라인 녹음해 볼게요. 네. 옛날 고등학교 때 막 체육관에서 공연할 때 막 모니터 소리 같네. 그러네요. 네, 웨지 없고 막 강대 울리는 소리. 그죠.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옛날 생각이 납니다. 추억의 사운드 드립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이제는 순수하게 이제 솔로 톤으로 가볼게요. 네, 가볼게요. 네. 아우. 예스럽고 멋있다. 네. 이 예스러운 락. 옛 락이라고 하죠. 옛. 옛 락. 네. 옛 락 옛쪽에. 오. 좋은데? 옛 락 옛쪽에? 네. 아 좋아요. 뭔가 콘서트 그 콘서트 이름 같다. 이름 같다. 어. 옛 락 옛쪽에. 오 좋은데요? 누가 쓸 것 같은데? 나 맞았어요. 어? 네. 이제 사운드 정리 좀 해볼게요. 네. 네,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네, 가보겠습니다.
사운드고요. 일단 기타 좋습니다. 솔로 빼고 들어볼게요. 네. 사실 이렇게 되는 게 더 좋죠. 왜냐하면 저희가 좀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도 사실 더 빼야 되는데 맞아요. 일단 들어볼게요. 정말 리프가 진짜 빈티지하게 하고 쫙쫙 붙네요. 예, 원래는 사실 요 정도가 제일 좋아요. 지금 요거까지도 한번 들어볼게요. 지금 네. 또 백킹 두 개 뺐거든요. 네, 있을 거 다 있고 빈티지한 감성 충분한 그렇죠. 네, 메인 리프들 딱 들어봤습니다. 이게 확실히 이제 라이언이 주는 감성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일부러 좀 약간 예스럽게 예스러운 장르를 했지만 뭐 물론 제가 또 뭐 혹시나 모르겠습니다. 또 사장님이 야 라이언 갖고 또 다른 것도 좀 해봐 뭐 드림 요거도 쓰고 뭐 해봐 하면 뭐 요즘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. 예, 그리고 팝적인 것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데 뭔가 이 라이언을 보니까 옛날 생각, 이 예스러운 락들, 그죠? 그렇습니다. 이런 걸 했을 때 또 이제 유저들이 또 가져오는 게 또 재밌지 않을까? 그죠? 이게 어쨌든 레코딩 격은 하지만은 이제 어떤 누군가한테는 또 장난감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듣고 자랐던 그런 하드록들 또 쳤을 때도 재밌지 않나? 또 이런 생각 해봅니다. 좋습니다. 2023 UAFX 출시 기념 할인 행사 중이고요. 라이언이 뭐죠? 사자. 네, 여러분 지금 사자. 라이언 68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겨 좋은 가격에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. 마무리해 주시죠. 네, 방구상 미션의 양산입니다. 레코딩 타임.